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수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의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를 회고하며 그때를 기억하라고 다시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한테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습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첫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절과 4절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은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받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쯤에 거의 죽을 뻔한 큰 사고에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그 성경 통독 집회를 갔다가 그 집회가 끝나고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과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어서 거의 모든 승객들이 자고 있었는데
그때 버스 기사도 졸음 운전을 했었던 것입니다. 천안쯤에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서서히 갓길로 빠지기 시작하더니 갓길에 정차해 있던 큰 덤프트럭을 달리는 속도 그대로 충돌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갔던 친구들은 운전자 쪽에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사고 순간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핸들을 자기 쪽으로 돌려서 운전자 쪽의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였고 운전자 반대쪽의 승객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숨지거나 큰 장애를 입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다치긴 했지만은 약간 찢어지고 근육이 놀란 정도 외에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통독집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완독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돌아오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놀라기도 했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15명이나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대형사고였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기에 이 일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깊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내 삶의 운전대를 이제 주님께 맡겨야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와 두 명의 친구들은 모두 다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애인 사역을 하는 해외 선교사로,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로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은 제가 아니고 저희 아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딸이 지금 9살이니까 8년 전쯤의 일이 되겠네요. 저희 부부는 늦은 결혼이었지만 1년 만에 아이를 가졌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역에 수술실에 들어간 아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는 것입니다. 거의 이틀간 진통을 하다가 자연분만이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수술을 결정한 것이어서 저는 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보호자 호출이 돌려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산모가 수술 후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며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하니 주치의는 아내가 피를 너무나 많이 쏟았고 수혈할 혈액을 당장 구하기 어려워서 위험할 수도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고 저는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아내는 피 50팩을 수혈받으며 수술을 했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을 거쳐서 얼마 후 건강하게 아이와 함께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도사였던 저는 그 이후에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대로 제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를 했었는데요. 그 헌신대로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통과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그분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깨닫는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보고 듣고 찾으려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주의 일을 깨닫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2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무지와 고집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도 두 번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 현장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고 절망했고요. 그럼에도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는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고 깨닫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무력과 불가능 앞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마음에 할례를 주셨고 그들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무너지고 겸손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할례를 행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의 삶을 시작했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야에서 과거를 기억하며 새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땅에서 새 언약을 갱신하려는 2세대도 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말 것이고 너희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의 비유를 보면 저주에 관한 말씀이 축복에 관한 말씀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희망적이고 복받을 만한 행동보다 절망적이고 악한 모습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나치를 지지하는 그런 악을 행하며 독일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끌어가던 디틀리히 보네퍼 이 목사님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독일 교회의 소망을 노래하였습니다. 그가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갇혀있을 때 그의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의 가사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는 비록 나치가 패망하기 직전에 사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노래했던 대로 독일 교회는 작은 촛불 같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났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젊은이와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참 진리와 사랑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때가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과거처럼 적당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는 더 이상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진정한 진리, 그리고 어두운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이 복음을 통해 이 복음이 교회마다 채워지고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목말라하는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은 더 이상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예수님의 사람,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가 경험하고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그리고 충만히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살아내는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세와 같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열망과 사랑, 그리고 새롭게 될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꾸시며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오직 마음의 할례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죽음에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새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부흥, 내 삶의 거듭남, 내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무엇보다 주님 나로 알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의 할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여,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때 주여 내가 아버지 주의 역사를 보길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라며 절망과 회개와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라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눈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이 땅을 향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한 후에 더 깊은 개인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음 세대에게 참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여 아버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다음 세대에게 계속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주여 아버지 내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가 주시옵고 오직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을 붙잡고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 말씀의 진리를 계속하여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들이 아버지라며 주여 참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고 복음이 아버지 흥황하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